그러니까 아마 이제 빈 영역을 조금씩 가다 보면은 이렇게 갑자기 성장점이 터지면서 막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폴립도 활성화가 엄청 좋아지는데 그 상태가 가장 이제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요 이렇게 말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나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여기 완전히 위축된 상태입니다. 거의 다 지금 스킨조차 말라 있고요. 자, 이런 상태로 더 이제 한 1주 2주 정도 지나면은 더 이제 말라가면서 죽겠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보시는 것처럼 에너지, 빌드, 그다음에 아미노믹스, 비탈리티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고요. 100리터당 한 방울씩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산호 상태가 매우 말랐죠. 그러면은 사실 정량 도징을 해도 그렇게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량 도징이란 거는 산호 상태가 어느 정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을 때, 그럴 때는 100리터당 한 방울이 맞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더블 도징이나 아니면은 뭐 3배까지 도징을 할 필요성이 있고요. 원래는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빌드랑 같이 놓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에너지가 약간 산성기가 있다고 해서 빌드를 같이 놓으면은 좀 중화를 많이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두 개의 세트, 그 다음에 그 다음날은 아미노믹스랑 비탈리티 이렇게 세트로 도징을 하면은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각각 세 번씩을 하고 일요일은 아무것도 도징을 안 하는 상태로 하면 됩니다. 하지만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지금 산호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오늘은 이 네 가지 전부 다 도징을 할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마이너스 MP 프로는 도징하진 않고요. 박테리아만 일단 계속 꾸준히 도징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얘를 매일매일 도징을 했다면 현재는 이제 굳이 그럴 필요는 없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도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에너지부터 도징을 할게요.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안에가 조금 그 고체처럼 뭔가 좀 많이 섞여 있어요, 덩어리가. 그래서 좌우로 많이 흔들어 줘야 됩니다. 위아래 뿐만 아니라 보시면은 자 한번 떨어뜨려 볼게요. 둘, 셋, 넷. 일단은 정량 도징에다가 하나, 둘, 셋, 넷. 자 일단은 요거는 도징을 했고 그 상태로 이제 빌드. 자 빌드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제 하얗습니다. 하얗게 되어 있고 자 이렇게 도징하면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자, 보시면 약간 하얗죠? 하얗게 돼갖고, 안쪽이 살짝 뿌얘집니다. 제가 지금 필터를 안 낀 상태로 보여드리다 보니까 좀 티가 안 나긴 하는데, 좀 이렇게 뿌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아미노믹스, 이것도 같이 도징할게요. 원래는 격일 단위로 도징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어항 상태가 좋지가 않기 때문에 같이 도징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탈리티.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징을 하면은 도징하는 맛이 좀 있어요. 이렇게 색깔이 변하기 때문에 그럴싸하죠 색깔이. 네. 뭐 제품 특성상 밤에 도징하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낮에 도징하는 게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낮에 도징을 해야 이제 폴립 활성도도 낮에 더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쨌든 내가 돈 내고 도징을 하는 건데 그쵸? 돈 내고 도징을 하는 건데 도징하는 맛도 좀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도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도징을 하고 일단은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여기서 이 제품 중에서 빌드 빼고는 나머지 뭐 프로바이오스, 비탈리티, 아미노믹스 그 다음에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전부 냉장 보관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뭐 굳이 냉장 보관은 안 해도 되긴 하지만 냉장 보관하면은 좀 더 오래 쓸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사용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이렇게 도징을 했고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요 상태로만 해서는 인풋이 잘 안 늘어요. 그러면은 결국 물고기 먹이를 많이 줘야겠죠. 자 물고기 먹이는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생먹이가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생먹이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먹이는 요 정도로 넣을 생각입니다. 이거 상당히 많은 양이거든요. 한번 보시면 아실텐데 엄청 많은 양입니다. 제가 평상시 주는 것보다 한 3-4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꽤 많죠?
지금 이렇게 줬는데 아직 요만큼이나 더 많이 남았습니다. 이게 상당히 많은 양이에요. 꽤 많죠? 지금 물이 꽤 혼탁합니다. 지금 뭐 도징도 많이 했고 먹이도 많이 줘서 이런데 요 상태에다가 저는 이제 한 두세 시간 후에 요것도 사료도 같이 줄 생각입니다. 지금 당분간은 인풋을 좀 많이 늘려야 되기 때문에 요 상태를 지속을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샌드 상태를 좀 볼게요. 샌드 같은 경우에는 약간 디노랑 시에노가 살짝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많이 없어지긴 했어요. 원래 초반에는 엄청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거의 깨끗해지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보통 디노 같은 경우에는 인산염을 늘리든가 아니면은 뭐 이제 다른 박테를 더블 도징해서 이제 우점을 점하든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니모는 지금 생목이 계속 잡고 있네요. 먹질 못해갖고 너무 사이즈가 커서 저러다 뱉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제 디노가 살짝 왔는데 이번에는 인산염은 안 올렸습니다. 이유는 어차피 호스반을 돌리고 있는 와중에 인산염을 올리는 건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놔뒀습니다. 놔둔 상태에서 박테리아를 더블 도징 했어요. 더블 도징을 하고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 조금씩 시간 날 때마다 짬짬이 제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한 2주 정도 흐르니까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그쵸?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만약에 산호 상태가 이렇게 조금 많이 스킨도 많이 칙칙해지고 푸석푸석 버리고 막 팁도 안 나오고 이러면은 물론 도징도 중요하긴 한데요, 샌드를 한 번씩 뒤집으면 좋습니다. 샌드를 뒤집거나 혹은 뭐 이제 저처럼 극빈 영양 상태라면 물론 뭐 벽면에 이끼조차 없겠지만 벽면에 이끼가 있다면 그것만 밀어줘도 지린산염은 확 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는 있습니다. 아, 그리고 대표적으로 자 보시면 엘피스 좀 어둡게 할게요. 자, LPS 보시면은 뼈가 나오고 있죠? LPS가 요 정도면은 지가 엄청 많이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항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다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마를 정도면은 사실 아쿠르는 살기가 더 힘들거든요? 뭐,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지금 뭐 거의 많이 위축돼 있죠? 자, 그리고, 요 녀석도 그래요. 자, 요 녀석도 보면은 지금 뼈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엄청 많이 말랐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2주 정도 지나면 아마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전에 얼른 조치를 해야겠죠. 네. 아무튼 이렇게 조치를 했고, 일단은 한 2주 정도는 지켜볼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그 아까 먹이 4종 도징은 오늘은 전부 다 도징했지만, 한 3일 정도는 전부 싹 다 도징을 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격일 단위로 밀어서 도징을 할 생각입니다.